자, 요약집은 14페이지 피시고 14페이지. 자, 지목에 관련돼서는 용도 지목주의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구별해서 등록했는데 거기 토지 할 때 땅자 땅 할 때 지자 썼죠. 지목 지목 예, 토지에 대해서 이건 뭐 목이 뭐예요 뭐 목적이란 말이 아니고 눈이란 말도 아니고 목록이란 말이에요. 목록 알았어요?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해서 등록한 목록 지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목을 분류한 기준은 뭐라고? 주된 용도. 용도 지목지를 취하겠다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설정 원칙. 자, 지목은 28개 구분했다는 건 지목 법정주의라고 그래. 지목을 법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28개 구분 등록했기 때문에 28개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지라는 말이 붙은 게 9개나 있어요. 용지가 붙은 건 그대로 붙여야지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면 안 됩니다. 법정주의. 알았어요? 뭐 공원 용지 없어 공원밖에 없고 주차장 용지 없어 주차장이야. 주유소 용지지 주유소하면 안 돼. 이렇게 용지가 붙은 건 그대로 가야 돼. 이거 여러분 임의대로 뗐다 붙였다라는 얘기 안 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28개로 구분했고 그러면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다 했는데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해도 지목 설정 원칙이 있어. 즉 용도가 두 개 이상 이용되면 어떨 거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목 설정 원칙은 첫째 일필일목 한 필지만 지목은 하나씩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필지가 여러 가지 용도 사용되면 그땐 주된 용도에 따라가라. 이걸 주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의 따라간다. 추종의 원칙. 이것은 수평적 평면적으로 자 수평적 용도 경합 수평적 용도 경합이 있으면 그중 중요한 용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기면 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기면 지목을 바꾸지 말아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일명 영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영속성. 지목 설정 원칙입니다. 또 지목은 지적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개별 법률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돼. 이걸 사용목적 추종.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이건 개별법이. 개별. 개별 법령 목적에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여기까지 실정법상 원칙. 그리고 학설로 용도 경주의 원칙이나 용도 경주 용도 경주의 원칙은 이건 수직적 용도 경합이 있을 때 상하 관계 수직적 용도 경합이 있으면 중간 용도를 따라간다는 이런 학설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록 선의 원칙. 등록 선의 원칙은 시간적 용도 경합 즉 시간적으로 용도 경합이 있으면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다. 자 이것을 일주일만 쓴다 했죠. 일주일 사용 지목 설정의 원칙 기억해 주고 지목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표기는 아까 지번과 다릅니다.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대장과 도면 나눠 대장 그리고 도면 대장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면 지적도 하고 임야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지목은 이 네 가지 토지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다 이런 얘기죠.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주유소 용지다 그러면 주유소 용지 이렇게 다 써줘요. 코드번호 1번부터 28번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 도면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약식 줄여서 부 약식으로 부만 붙여 부호를 붙이는 원칙이 뭐냐? 원칙은 첫 글자, 즉 두 문자. 요 두 문자를 따서 그래서 요 주유성지다 그러면 그냥 주. 아, 이거 주유성지구나. 그런데 이 부호를 쓰려고 보니까 겹쳐. 그러면 예외. 겹칠 때는 원칙은 첫 글자를 따서 겹치니까 첫 글자 못 따지 두 번째 글자 차 문자. 요 차 문자는 두 번째 글자, 둘째 문자. 차 문자 쓴다는 거. 요게 몇 개냐? 네 개야. 첫 글자 24개야. 시험에 매번 나온다. 암기해야 돼. 뭘 암기한다?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거. 우리는 머리가 천재인숨을 이렇게 다 암기해. 조금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은 24개 암기하려고 했지? 우리는 머리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네 개만. 그래서
우리 이 내게도 힘들어 내게도 그래서 천원 차장을 암기합니다. 작년에 또 어렵게 나왔어. 하나씩 물어보다가 박스 몇 개 물어보니까 이거 다 암기하면 안 돼. 천원 차장.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천원 주세요. 천원 차장. 천이 뭐라고? 하천. 천. 원이 뭐라고? 유원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주유소. 이건 공장용지. 요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예요. 이건 빼놓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 요 네 가지 빼놓고 무조건 다 첫 글자. 하천은 학교용지가 학을 쓰니까 비슷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유원지는 유지가 유를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주차장은 주유소용지가 주를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원이 공을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목이 나오면 항상 요 천원차장 이걸 딱 써놓고 여기 있나 살펴봐. 아 그럼 요건 하천인데 하로 나와서 그럼 틀린 거 천인데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인데 주어면 틀리지 차지 공장용지인데 공으로 나와서 틀려. 이렇게 네 가지 먼저 딱 이걸 해놓고 나머지 무조건 첫 글자 알았어요? 나머지 무조건 첫 글자 이렇게 해놓고선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목 표의 방법까지 봤고요. 구체적인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도표를 보세요. 여기 책 읽어봐야 여러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표로 정리해 준 겁니다. 예? 네? 머리 좋은 분도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소리야. 여러분들 머리 뛰어나십니다. 이러고 이렇게 늦게 와서 공부까지 보통 머리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개 지목 중에서 거기 이제 보면은 오늘 나온 도표를 한번 보세요. 내용, 핵심 단어하고 주의사항,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단서 붙어있는 걸 조심해요. 단서. 단서는 다 시험 문제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단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부터 보시면 전 여기에 지목 있을 때 이렇게 본문 있어요. 본문 이 본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중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붙어 있으면 이걸 암기할 것도 있고 그냥 무시할 것도 있지만 중요한 단어 기억할 게 한 7~8가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있어. 단서 붙어 있는 건 다 시험 문제이고 절반이 붙어 있어. 절반이 28개 중에 한 13개 정도가. 그래서 단서는 다 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단서 있는 거 딱 도표 보이지? 한눈에? 쭉 보면 단서가 딱 붙어있는 게 딱 눈에 띄어.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전 하면 전. 이것도 본문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전이라는 지목이 있지만 전답 지목이 있어. 논밭 지목 없어요. 임의대로 매년 출제 지목 만들어서 막는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나? 그럼 안 돼요. 28개를 그냥 구분 못한다. 제목. 이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걸 만들 이 예를 들어서 뭐 지목을 출제위원이 그 자리에 만들어 막 내거든요. 어 그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8개의 지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28개의 지목을 알되 전, 답, 뭐 논 이런 지목 없어. 전, 답이야. 저는 자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물을 직접 이용한다는 요점 차이가 여기 경작 방식 차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는 작물들 보세요. 전에 자 보면 곡물 여기 뭐가 있다? 곡물 그 다음에 원예작물인데 거기 보면 과수류가 빠져야 돼. 이게 이제 원예작물 중에서 여기 원래는 과수류를 뺀 원예작물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과수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여기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껍질을 옛날 한지 만들 때 쓰던 원료가 당나무예요. 그다음에 요 당나무라든가 묘목 그다음에 관상수 그리고 식용 목적 죽순 재배. 요렇게 이제 여기 나열된 거. 왜 이거 기억해야 되냐면 이 중에 몇 개만 뽑아내는 거예요, 갑자기. 곡물 등을 재배한다면 간단한데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뭐 여기 원예작물의 과수를 포함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기 갑자기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뭐냐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나열된 거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쉽다고는 하지만 깊이는 없어. 무슨 대단한 깊이가 있겠어.
뭐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단순 무식한 거예요. 그냥 몇 번 읽어봐가지고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내야 돼. 골라내야 돼. 주관식 나니까 이러면 쓰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전어면 고기에 약봉탁 묘관 죽순 기억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토지. 뭐 한다고 이걸? 재배를 해야 돼. 재배. 반대말이 뭐라고? 자생. 자생하면 안 돼. 자생하는 것은 이것은 전에서 빠진 자생. 그래서 만약 곡물이 자생한다 그러면 전이 있을 수 없지. 재배해야 되지. 그 다음에 타포면 여기도 여기 작물 보세요. 벼, 연, 미나리, 왕골. 이거 네가 언급되지? 벼, 연기를 말합니다. 미나리, 왕골 등을 뭐 한다고 여기도 또 재배를 해야 돼. 재배. 그래서 연 왕골이 자생한다. 자생. 그럼 이건 유지로 가야 돼.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인 유지. 19번에 가면 이 유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서 기억을 해주라는 얘기. 그래서 거기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전에 들어가는 그 작물도 기억할 것. 그 다음에 답에 대해서는 물을 상식 지어병에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열된 거 네 가지 꼭 기억하고요. 과수원은 과수류 집단 재배인데 과수원부터 뭐가 나오냐? 단서가 붙어. 단서 세 가지입니다. 거기 주거용 건축물. 아까 양이부의 제한세 얘기했지? 이 세 가지 묘목과. 즉 묘지 27번에 가면 묘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거기 4번에. 그 다음에 지금 과수원 3번에 이렇게. 묘지, 목장용지, 여기 과수원부터 단서가 붙어. 건축물 부진 대가 돼. 이 세 가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양입돼 버려. 과수원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대. 목장용지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대. 묘지 안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이거 빼놓고 공장용지에는 주거용 건축물 뭐냐? 그냥 공장용지. 학교 안에 주거용 뭐냐? 학교용지. 다 양입돼 버려. 이 세 가지만 기억해야 돼. 네, 꼭 기억할 건. 그 다음에 자 목장용지도 거기 초지하고 가축을 사용 축사부지인데 가축의 범위 아까 단서 주거용 건축물이 대라온 것과 가축의 범위 중에서 가축 같지 않게 생기는 걸 잘 봐둬야 돼요. 소, 말, 양, 돼지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래서 딱 봐가지고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아 이런 거 가축인가? 메추리 꿀벌이 나왔어 한번. 메추리 꿀벌 사육하는 부지가 뭐냐? 메추리 꿀벌보다 가축이야. 갑자기 꿀벌이 왜 가축? 따지 마세요.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꿀벌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지렁이도 있다는 거야. 그럼 지렁이를 사육 가축은 이렇게 가축은 여러분 용어가 가축은 재배한다고 하지 않고 뭐한다? 사육이라는 말 써. 그 다음에 여기 식물은 재배라는 용어를 썼고 이 사육한다 이게 인위적으로 기르는 걸 사육이라고 그래. 지가 밖에서 그냥 마음대로 야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 가축 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특이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메추리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앵무새 비둘기 공작 뭐 이런 거 있어 지렁이까지 포함해서 가축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 원야를 유는 거기 일곱 가지 기억해 수주 감자 모습황이라 했지 수림지 중림 암석지 자활당 모래땅 습지 황무지 그래서 일곱 가지 여기 중림지 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뭐라 했어 식용 목적 죽순 재배 죽순을 재배하면 전 중림지 대나무가 스스로 자라고 있어. 그럼 어디 임야? 알았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광천진 온수 약수 서울이 용출된 용출구를 말하는데 그리고 그 유지에 사용된 부지를 광천지라고 하는데 단서가 나옵니다. 이런 온수 등을 일정한 장 운송하는 곳은 다 제외시켜라. 단서. 염전도 소금을 채취하는데 천일지연 방식 즉 바닷물 끌어다 이거 저 천일지연 방식 소금을 만드는 곳만 염전이기 때문에 단서에 동력을 사용한다면 제외시킵니다. 즉 이건 공장용지가 돼야 돼. 그다음 대가 될 수 있는 건 영구적 건축물 중 용도가 딱 지정돼 있어. 주거용, 사무용,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그래서 주사점, 박극미 기억합니다. 주사점, 박 주거, 사무,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여섯 가지 기억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제조업의 핵심인데 제조업의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미국 처리장, 여러분들 제조업이 자동차나 스마트폰 만드는 곳만 제조업이 아니고 1차 생산을 가공해서 미국 처리장 이런 것들도 곡물 도정하는 시설이죠. 공장용지라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공장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공장용지 및 그 안에 있는 의료 체육시설은 다 공장용지입니다. 학교용지는 학교 교사, 여기 교사라는 건
그 건축물 말하면 교사 가르치는 건축물 교 집사자의 집사 이게 스승사자가 아니고 교사 학교엔 건축물 학교 울타리하는 건축물들 전부 다 학교공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진 곳은 제외시켜라. 즉 밖에 있는 곳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췄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인데 네 가지 노상, 부설, 자동차 판매 목적, 물류, 야외 전시장이 네 가지를 제외시킨다는 거. 그리고 거의 부설 주차장 중에서 인근에 있는 즉 주차 유발 시설 부지 인근 가까이에 있는 즉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붙어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백화점에 붙어 있는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여기 백화점에서 이건 점포지. 백화점 점포니까 이것은 여기에 부설 주차장은 이건 그냥 점포니까 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뒤에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이건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부설 주차장을 제외시키란 건 붙어 있을 때는 주된 지목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주유소 용지는 거기 보시면 자 석유 등을 판매하는 시설인데 단서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제외시켜라. 이건 공장 용지로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고 용지는 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으로 설치돼야 돼. 즉 어디에 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류 창고 등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목입니다.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건데 여기 보면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조심해야 돼.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대가 되지만 고속도로에 있을 때는 이게 휴게소가 대가 저기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단서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에 설치한 통로는 제외시킵니다. 아파트 안에 있으면 대 공장 용지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예요.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 지목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라는 지목이 있지만 대지라는 지목 없어 이거는. 이거는 건축법상 용어지 지목은 대야 대.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로교통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목을 설정, 지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서 대리운전 시켜 내려가지고 또 운전한다고 또 끌고 가다 걸리면 나는 여기는 도로도 아닌데 왜 단속하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도로교통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지목과 관련된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법률에 따라서 토지 용도별로 지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거 주의하시고 철도용진 일단 궤도 레일이 있어야 돼. 그 위에 즉 궤도 등이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된 토지인데 오늘날 용산역사나 서울역사 보면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건물만 있어요. 거기 각종의 CGV나 백화점이 들어서 있지만 그 바닥에 레일이 깔려 있으면 다 철도용지입니다. 제방 무엇을 막느냐에 따라 명칭만 방주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하천과 구의 차이점은 자 둘 다 요새 하천구도 이것도 자주 등장했어요. 하천구거 물이 흘러간다는 것 같아. 하천 구거 이 구거 또랑을 말합니다. 규모가 큰 거죠. 하천 자연 유수. 자연의 유수랑은 항상 물이 흘러가. 그런데 이건 규모가 커야 돼. 자연 유수인데 규모가 작다. 소규모 그러면 구거로 가야 돼 이쪽으로. 자연 유수인데 소규모 그러면 구거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건 인공적 수로. 인공적인 수로다. 그리고 하천에서는 요 뚝이 뭐냐 이건 제방이라는 지목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요 구거에 붙은 뚝은 그냥 구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유지 거기 댐 저수지 소지 호수 등이 연못 이런 물이 고여있는 시설이 유지인데 거기 연왕고리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는 유지에 들어간다. 아까 연왕고를 재배하면 답이었지만 자생한다는 표현을 쓰면 유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어장은 육상이 핵심이에요. 육상.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야. 육상에 있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식물 번식을 위한 시설을 양어장이라고 그래요. 해상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주의하시고 수도용지는 물을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송유시설은 잡종지니까 송수시설만 수도용지입니다. 공원은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돼야 돼.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이 안 되면 그것은 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되는데 공원이 아닌 게 두 개 있어. 뭐냐?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묘지야. 그리고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임야가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조심하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용용지 거기 나열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골라내야 됩니다.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스키, 승마, 경륜장 특히 승마장은 채용용지 밑에 경마장은 유원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거기 골프 연습장, 볼리장, 눈썰 매장 이것은 오른쪽에 보면 단서에 체육시설에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건 빼라겠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추면 체육용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본문에 나열된 거 실험은 실내체육관, 종, 종합운동장, 스, 스키장, 승, 승마장, 고, 골, 뭐야 골프장, 륜, 경륜장, 야, 야구장. 기억해줘요. 실종수승, 골륜야. 대머리 벗기는 사람 있죠? 골륜? 여러분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몇 가지 이게 뭐냐 나오면 여러분들 기억 안 하면 할 수가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예. 그다음에 유원지 일반 공중 우위라 휴양대 적합한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인데 수영장 이건 놀이터 안에 있는 유원지에 있는 수영장을 말합니다. 수영장, 유선장, 놀이배 타는 곳,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동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유선장 수영장 동시가 민경이 낚는 선수다 낚고 선수 낚고 그냥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게 어디에 들어갔느냐 찾아내야 돼. 예. 그다음에 여기 단서 자 유원지에서 이들 시설과 거리를 보아 떨어졌다 독립적인 것은 제외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교회 사찰 향교는 예시에 불과해 이슬람 사원 같은 거 다 종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중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특정 집단만 제사 지내 뭐 김씨 후손만 지낸다든가 이런 것도 종교시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종교 개념을 넓게 봐서 특정 집단의 제례식 목적으로 사당을 만들었다 종교용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진 문화재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 따라 달라져.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인데 오른쪽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이것은 양입돼 버려. 즉 문화재가 학교용지 안에 들어갔으면 사적지가 아니라 그냥 학교용지야. 공원 안에 있으면 그냥 공원이고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그냥 종교용지야. 그래서 14회 때처럼 자 송리산 법주사 안에 있는 국보인 쌍사석 등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가 뭐냐 법주사가 뭐예요 법주사 이게 종교시설이라는 법주사 종교용지 이 안에 국보 문화재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뭐야 양입돼 버려 그냥 종교용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묘지에서 시체율이 매장됐거나 묘지 공원 또는 봉안시설을 말하는데 아까 단서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라고 했지. 묘지 관리사무소를 묘지라고 하면 아무도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거기 시체냐 그렇게 물어볼 거야 거기 근무할 사람. 그 다음에 잡종지를 보시면 잡종지 거기 나열된 거 잘 기억해야 돼. 잡종지가 27가지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잡종지로 들어가는데 갈대밭 시류에 물건을 싸든 야적장, 돌을 캐낸 채석장, 흙을 파는 채토장, 야외시장, 비행장, 특히 비행장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마을의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변전소, 송수신소, 송유시설, 자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그래서 거기 토석실 갈대 같은 야비공이 이름이 변송수입니다. 유도를 잘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여기 들어간 걸 골라내야 돼. 토가 뭐야? 흙을 파는 채토장을 말합니다. 석은 돌 캐는 채석장을 말합니다. 실은 실에 물건 쌓아놓은 곳, 갈대밭. 그 다음에 야는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물, 그 다음에 변전소, 송수신소, 그 다음에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알았죠? 이렇게. 보통 이제 비행장에, 이 비행장, 비행장에 공군 비행장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얼마나 그 파일럿들이 심심하겠어. 그러니까 놀이시설 만들어주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인들은 저 비행기가 땅이 넓으니까 비행장을 만들잖아. 비행장 여기 이제 비행기 활주로가 막 몇 킬로 가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옆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골프 연습장, 골프장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 비상 대기 전화 탁 열심히 놀고 있다. 출동하면 전화 긴급 전화 탁 허다 말고 막 비행기 타고 출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행장 가면 골프 연습장들이 있어요. 서산 비행장인데 가보면 거기 아 시설 좋습니다.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맨 연습만 허 벌판에서 연습해서 뭐가 저 뭐 할 게 뭐 있겠어. 재밌게 놀다가 출동하라면 그냥 옆에서 갑자기 그냥 딱 출동해야 돼. 그러니까 비행장 안에는 뭐야 골프장 이게 뭐야 골프장은 원래 어디지 체육용지인데 비행장 안에 있으니까 양입돼 버리는 거야. 알았어요? 잡종지로 비행장이 뭐라고 잡종지.
그리고 이 잡종지에도 단서가 붙어 있어. 원상의 복조건, 영속성의 원칙을 반영한 겁니다. 자, 흙을 파내거나 돌을 캐내는 곳이 잡종지대. 원상의 복조건,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낸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이치목을 따라가는 거야. 잡종지 아니라는 거예요. 단서. 그래서 28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봤어요. 이거는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 봐두라는 것이고, 이 책에 쭉 평면적으로 읽어가지고는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정리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28개 지목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예.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 읽고 공부해 봐야 돼. 여러분들. 자주 읽어 봐야 돼. 자주. 자주. 눈에 익숙하게. 자주. 알았어요? 예. 이런 걸 틀린다면 이제 학교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지목을 나오는데 긴가민가 한다. 아직 공부 안 된 사람이야. 요즘에 출제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 사람들 공부 많이 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공부하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맞출까 봐 겁이 나가지고 자꾸 어렵게 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목 같은 거 주는 문제야. 이런 거 다 맞지 않으면 맞을 게 없어요. 등기가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맞추라는 얘기야. 다. 자, 경계 봅니다. 경계. 경계는 경계점과는 어떻게 했다? 직선 연결한 선이다. 즉 아까 용어 정의에서 선이야. 선. 이 선 어디에 있다고? 도면 위에서. 도면. 경계에 대한 원칙은 거기 축척 종대 경계 불가분 직선 국정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경계는 누가 결정하냐? 경계 국정주. 국가 많이 결정한다. 민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계는 반드시 직선으로 밖에 안 만들어. 직선주의. 두 점간의 최단거리 선이기 때문에 직선. 그다음에 경계는 불가분이다. 나눌 수가 없어. 즉, 요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의 두께는 0.1mm 두께로 제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일무이하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위치와 길이는 존재하지만 너비가 없다. 이런 말 써. 이런 것은 경계 불가분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나누라고 만드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 두께는 0.1mm부터 두께 0.1mm부터 나눴지만 이것은 물리적으로 0.05씩 자를 수 있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양토지의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 위치와 길이 존재하지만 너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거는 불가분의 원칙을 얘기해. 그 다음에 경계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한번 결정하면 이쪽으로 했다, 이쪽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부동성의 원칙. 그 다음에 축척 종대.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있으면 축척이 큰 쪽이 원칙이다. 여기 종대. 큰 쪽을 따라간다. 정밀도가 높은 곳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계단 원칙을 얘기하는데 거기 축척종대 불가분 직선 국정주 있지만 뭐가 없네? 부동성이 없네. 여기 부동성 원칙도 경계단 원칙이 들어갑니다. 경계 부동성 원칙 하나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자, 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한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자, 이건 지적 공부가 아니야. 아까 뭐하고 혼동하면 안 되냐면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지적 공부 중에 뭐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건 지적 공부에 들어가. 이건 아니고, 이거는 소관청이 땅 위에 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놔야 돼. 소관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건 지적 공부야.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 여기다가 요 말 집어넣어가지고 착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요 비슷하다면 어디가 비슷할까? 경계점 요거까지는 비슷해. 요거까지는. 그렇지? 그리고 요 등록한 단어가 있네. 요 정도가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반드시 만들어 놓는 게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야. 저건 지적 공부가 아니야. 근데 아까 얘기한 지적 공부 속에는 요게 들어가 있지. 아까 먹고 들어간 다섯 가지 이외에 뭐가 있다고 했지? 공대경,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지적 공부 여덟 가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다음, 자, 책에서는 그 요약집의 19페이지 하단에 지상경계 설정 기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경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계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계란, 자,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선인데 이건 어디냐? 도면 위에 있다. 도면, 도상에. 그러면 이 도상에 있는 이 선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지상, 땅에서. 땅의 일정한 점을 기준 측량해서 여기다 이렇게 등록한 거야.
그러면 지상경계 기준은 어디냐 이걸 물어. 기준 알았어요? 그래서 자 첫째 고저 차이가 없다. 높낮이 차이가 없어. 고저가 없는 지역은 중앙 기억해 줍니다. 고저 무중. 고저 높낮이 차이 있어. 그러면 경사면의 하단부야. 그 다음에 절토된 지형. 절토 토지를 절개시켰어. 자연적 흐름에서 잘라냈단 말이야. 그러면 경사면의 어디다 상단부 위쪽을 기준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에 접했다. 바닷물이나 민물 물이 나오면 항상 최대 만주이나 만수일 찾아가야 돼. 평균 수위가 아닙니다. 제방이 나와.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다. 그러면 제방은 바깥쪽 외측 어깨선. 그래서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암결하겠죠.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기준 중 이 세 가지에는 단사가 붙어 있어. 즉 고저 무중 유하 절상 이 세 가지는 뚝 담장 등을 이걸 소유자가 다를 때 거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네요. 요약집 210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구조물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3호과 1호 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설정해야지 이걸 따라가지 말라. 요 세 가지는 단서가 연결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저가 없다.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여기 뚝이나 담장이 있어. 그럼 가운데 중앙 했더니 아니 이 뚝 담장 C 거야. 얘 거 잘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현실적인 경계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자 고저가 없을 땐 어디라고? 중앙. 있으면 어디라고? 경사면 하단부. 절토된 지역 경사면 상단부. 해수면 접했으면 어디라고?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을 땐 바깥쪽 어깨. 어깨라는 것은 어디? 어깨 모서리선을 말하면 이렇게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다. 그러면 바닷물 변동돼. 그럼 최대 만주이 여기 간주서 평균 수위가 있을 때 이런 평균도 아니고 여기 최대 만주이나 만수 여기가 기준인데 여기인데 여기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어. 뚝을 막았어. 방조제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습니다. 지목은 제방. 이러면 어디냐? 가운데도 아니고 만주이도 아니고 어디라고? 요 바다 쪽으로 바깥쪽이라는 것은 육지에 있는 인간이 봤을 때 이런 얘기야. 바깥쪽으로 여기를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이 바깥쪽으로 모서리 알았어요? 이거 어깨 사람이라면 양쪽 어깨겠지? 바깥쪽 어깨선 어깨견 어깨선이란 말이야. 어깨선 바깥쪽 어깨선 아시겠죠? 바깥이 어디라고? 바다 쪽으로 모서리선 기준. 그래서 요거 고저가 없으면 중앙이요. 있으면 경삼 하단부요. 절토된 지역은 경삼의 상단부요. 해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주이나 만수요.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으면 바깥쪽 어깨다.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분할에서도 언급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경계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이렇다는 거야. 분할하다 보면 자 이렇게 땅을 토지를 잘라고 봤더니 여기다 건축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이 있을 때 이걸 가로질러서 즉 원칙적으로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허용하겠다. 예외 네 가지 자주 나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공공유 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 결정의 분할,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하다 보면 여기서 밑에 세 가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인정되고 이건 첫째는 강제역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 분쟁이 생 이렇게 자르라고 판결 내려버렸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첫째 공공용 토지,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이 지목 8가지 도제하고요 절수하고 합병의 의무 나중에 할 거 11가지 지목 그중에 8가지 겹쳐 도로 제방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동지 학교용지 같은 공공토지 공공토지 도로를 내려고 경계 설정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내다 보니까 집이 있어. 아 고속도로 휘어가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도로나 제방이나 하천 국어 유지 등 이런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땐 건물 가로질러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지역 경계를 결정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경계 설정할 때 건물 있다고 도시개발 사업지역이 경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하다 보면 이렇게 예외를 허용한다. 네 가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예외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네 가지 법원 확정 판결 판결 판 공공사업으로 공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 사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때 도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 줍니다. 그다음에 면적이란 필지 수평면의 넓이라고 아까 2차원 지적, 평면 지적, 수평 지적 얘기했습니다. 즉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수평면의 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면적 측정은 지적 측량을 하면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데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합병입니다. 합병. 합병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면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21페이지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전자면적 측정 기법은 평판이나 전자평판 즉 측량 도구가 이런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쓰면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하고 경우의 측량 방법을 쓰면 좌표면적 계산법을 써야 돼. 이걸 거꾸로 가면 다 틀립니다. 경우의 측량 방법을 썼다 무조건 좌표면적 계산법. 무엇이 정밀하냐? 좌표면적 계산법이 정밀한 거예요. 전자란 말 때문에 여러분 다 전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자면적 측정 기법보다 좌표면적 계산법이 더 정밀한 방법이다. 여기 알아두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고 오늘 끝냅니다. 자, 면적 결정 방법. 자,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내용도 거기 조문이 언급이 조문이 언급 없지만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자, 어떤 토지 면적을 산출해 봐라. 이 토지 면적. 토지 면적. 실제는 어떻게 굴곡이 있게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 이렇게. 이걸 도면에 그리면 어떻게 돼? 만약 줄여야 돼. 그대로 못 그리니까 뭐 1000분의 1 줄였다. 이걸 축척이라고 그래. 그러면 도면에 저 토지 경계점 위치를 잡아 놓고 연결하니까 아, 이렇게 생긴 토지입니다. 요 안에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거야. 넓이. 이게 면적인데 면적은 누가 계산하냐? 지적 측량 기술자가 산출하겠지. 그럼 여러분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측량하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면적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이것을 등록할 거냐?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 즉 대장에 등록한 대장. 요 대장은 협의 대장,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여기만 등록해. 이때 도면의 축척이 첫째 만약 1200분의 1이야. 둘째 만약 500분의 1이야.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정밀도가 높아요? 에? 정밀도가 여기서 요건 이거보다 작고 이건 크지. 이게 축척이 큰 거야. 축척이 크다는 건 여기 정밀하다는 거, 정밀. 정밀도 더 높다는 얘보다는 정밀도 높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 이렇게 1번처럼 만약 1200분의 1이라면 요때는 여기까지만 등록할게 이러냐. 여기까지. 근데 요때는 요보다 더 정밀하니까 더 들어갈게 이러니 여기까지 등록할게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축척 분모가 천 단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을 잘 보세요. 이게 원칙적인 건데 첫째 기준이 축척 분모를 보라. 축척 분모가 지금 이렇게 천 단위 넘어. 이런 게 천 단위 넘었잖아. 천 단일 때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백 단위로 가는 거 두 가지야. 이건 백 단일 때 축척 분모가 백 단위로 갔다. 그러면 자 지적에서 축척은 총 일곱 가지가 있어요. 축척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일곱 가지. 그래서 제일 큰 게 500분의 1이야. 그 다음에 600분의 1. 500, 600 써놓고 5, 6, 30 이렇게 대략 3000분의 1 이렇게 크게 써놓고 이걸 2분의 1씩 줄입니다. 500분의 1, 10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거 총 일곱 가지 축척을 써 지적에서는. 지적도는 7가지 다 쓰는데 그 중에 1200분의 1이 일반적. 임야도는 두 가지밖에 안 써. 임야도. 이거 두 가지밖에. 근데 6000분의 1 일반적. 경계점 좌표 등포 작성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원 지역은 원칙 500분의 1이요. 총 몇 가지 했다고? 7가지. 500, 600, 3000 써놓고 2분의 1씩 줄여. 그럼 여기 500 다음에 1000 있고 여기다 2000 이렇게 남아. 없어 이거. 2400 있지만 이거 다음 4800 없어. 12000분의 1 없어. 자. 이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알았어요? 한번 딱 들으면 기억이 나야 돼, 저게. 총 몇 가지? 일곱 가지. 작년 또 다음 중 지적에서 쓰는 축척이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박스에 한 다섯 가지 듣고 찾으라는 거야. 간단하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다 맞춰. 작년 문제 보세요. 아, 500, 600, 3000 써놓고 더블, 따따블, 더블. 2000분의 1이나 4800분의 1 없어. 예. 없는 걸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쓰는 축적 총 7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이런 거 다 1000을 넘잖아. 축적 분모가 1000 넘는 요거 1000 넘지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요건 100단이잖아. 이런 얘기야.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냐. 자, 요 축적분과 천단을 넘어갈 때 여기 여기서 요 자리까지니까 여기 제일 작은 게 얼마야? 1이지. 1제곱미터. 그러면 요 때는 요 소첫째가 여기 가니까 최소값이 얼마냐? 0.1 제일 작은 거지. 그다음에 등록 자릿수를 봐라. 등록 자릿수를 말로 설명하면 여기 천단일 때 어디까지 등록한 거야? 요 자리니까 요게 뭐야? 1제곱미터. 여긴 제곱미터 자리까지. 이제 우리가 미터 벌써 제곱미터 쓰니까 제곱미터 자리까지. 근데 요 때는 어디까지야? 요 자리까지 갔잖아. 기준이 여기가 제곱미터라면 여긴 뭐야? 1제곱미터에서 이하, 소점 이하로 가서 한 자리까지. 이런 말 써. 제곱미터 이하. 참 어렵죠? 이걸 무슨 말이냐? 이것은 소수 첫째 자리를 말합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 단수를 어떨 끝수. 이거 단수가 끝단자야. 끝수. 요 끝, 맨 끝에 남은 숫자 이걸 어떻게 단수를 처리할 것이냐? 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요거 해결할 때 요때는 자, 어떤 걸 0.5를 기준으로 이땐 0.05를 기준으로 요 기준값을 딱 정해 놓고 요 기준값보다 크면 초과한다. 올려줘라. 작으면 그냥 버려줘라. 같으면 요게 문제야. 5 삽입해라. 자, 5로 끝났으면 버릴 수도 있고 5로 끝났으면 올릴 수도 있다. 5, 4, 2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건 버릴사. 자, 5, 4, 5, 2법을 쓴다. 버린다. 버릴사. 올린다. 언제 버리느냐? 구하고 장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올린다. 언제 올리느냐? 홀수로 끝났으면. 결국 뭐냐? 홀짝을 구별하면 돼.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1200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어디까지?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남수가 이거죠. 얼마 남았어? 예? 얼마 남았어, 여기? 0.55가 남았잖아. 그럼 여기 땐 어디? 0.5와 비교해 보는 거야. 아, 그래? 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얼마야? 크니까 올려야 돼. 올려서 얼마? 385로 등록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384.5. 0.5네? 0.5 이거 어떻게 보니까? 같은 해? 오, 같은 해? 그럼 뭐? 5사위입. 이땐 구하고 끝자리를 봐라. 여기 끝자리, 여기 마지막. 여기 뭐야? 짝수니까 버려. 384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거꾸로 아까 이렇게 또 384.55가 나왔는데 이게 500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이때는. 여기까지 등록한다 했잖아. 여기까지. 자릿수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까지 볼라니까 384.5로 볼라니까 요게 남았어. 단수 얼마 남았어? 0.05가 남았지. 기준값 얼마야 이거? 0.05와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하라 했지. 어때? 같아야 같으니까 어떻게 돼? 같으니까 5사입해야지. 같으면 5사입한다 했잖아. 이때 구하고자 끝자리가 여기가 끝이야. 이게 홀수면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어려워요? 이게 무슨 계산 문제야?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옆에 앉았다. 큰일 나도 봤다는 건 멀리 하세요. 계산 세법 보고 있다. 세법 계산 문제 얼마 낸다고 그래. 계산 문제 안 내.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이런 계산이란 건 원리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요 100단위와 같이 보는 거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즉 축척이 없어도 이 방법 따라가는 게 뭐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 아까 세트 메뉴 얘기했지.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 나가면 축척 무시해. 축척이 없어도 이 방법 가는 거예요. 있어도 이 방법 가는 거예요. 축척 주든 안 주든. 알았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다. 그러면 축척 볼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안 나와도 여기까지 여기 첫째까지 등록한다. 이걸 조문 내용을 보면 원칙적인 거 이렇게 면적은 제곱미터짜리까지 등록하는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0.1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 밑에 숫자가 있으면 0.5 기준으로 해서 자 제곱미터짜리까지 등록하니까 1보다 작은 숫자가 있어. 그럼 0.5 기준은 초과하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은 모사입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점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아까 원칙적인 축적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야. 그래서 600분의 1 지역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100단위란 얘기야. 이때는 어디까지 등록하는 거야?
소수 첫째 자리인 제곱에서 이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까지 요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자리 중에 제일 작은 게 0.1인데 요거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면 뭘 가지고 0.0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으면 5,4,2 배라 5,4,5,2이라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같으면 버려야 되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탁탁 정리해가지고 이 맞게 움직이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디까지 할 건가 자릿수요 개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원리 아 이건 100단위보다 축척이 더 작고 큰 거 크다는 건 정밀하다. 정밀도가 높다. 정밀도가 높으면 자세하다. 자세는 소점 이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은 끝내겠습니다. 자, 뭐 조금 빠른 속도 나갔지만 지금 5,6월달은 이 속도로 계속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정리 같이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